안녕하세요. H성형외과 백정환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코 성형 수술에 사용되는 보형물의 역사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예전에 제가 인턴 레지던트 시절에 사용하던 실리콘 블럭이라는 이런 재료입니다. 당시는 어떤 형태를 갖춘 보형물로 코 성형 수술이 진행된 것이 아니라 이러한 블럭 형태의 실리콘 조각을 수술 시에 다듬고 자르고 조각을 해서 환자 코에 맞는 보형물을 만들어 넣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레지던트 시절에는 뭐 교수님하고 맞다 앉아서 뭐 교수님도 하나 깎아보고 저도 하나 깎아보고 또 넣어보고 그래서 더 나은 모양을 선택하기도 했던 그런 아주 옛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수술을 하던 중에 그 당시에 제 혼자서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왠지 어떤 이미지가 생각난다. 그 이미지가 바로 이겁니다. 구한말 기록사진 같은데요. 이제 방망이 깎는 노인이죠. 그 당시는 이렇게 뭐 다듬이돌에 쓰는 방망이를 이렇게 손으로 직접 깎아서 이렇게 판매를 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저도 역시 책에서나 봤고 방망이 깎는 노인이라는 어떤 책 내용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내용을 보면서 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이제 제 어린 시절 얘기를 해보면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에 이제 연필을 쓰던 시절인데요. 이렇게 연필을 칼로 이렇게 깎아서 썼죠. 그 당시 사용하던 칼은 이런 카타 칼이 아니라 이런 도르코 50원짜리 칼이었거든요. 아버지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저에게 이런 연필 깎기를 사주신 게 아니라 이 카타 칼을 도르코 칼을 주시고 연필을 깎아보라고 하셨고 그때는 멋모르고 그냥 아버지가 시키니까 그냥 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빠처럼 예쁘게 깎나 또 어떻게 하면 빨리 깎나 왜냐면 학교 가기 전에 이게 몇 개 깎아가야 됐었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칼을 처음 만져본 게 이 50원짜리 도르코 칼입니다. 근데 이제 친구들은 이렇게 이 샤파라는 그 연필 깎기 기계인데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영실업인가? 막 이런 데서 나왔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여기 샤파라고 써 있는데요. 은하철도 999 기차 모양을 한 이런 연필깎기가 그 당시 한참 유행을 했었거든요. 요거 좀 사달라고 그렇게 졸랐는데 아버지가 안 사주셨어요. 그리고 이게 칼이 안 들면 칼만 사다 주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아쉬웠는데 제가 요새 일을 하면서도 가끔 요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 덕에 일을 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또 가끔 하게 되는 그런 약간 추억이 있는 내용이고요. 또 이렇게 있다가 이제 손으로 돌렸었는데 이게 전동으로 돼가지고 그냥 넣기만 하면 여기가 연필 들어가는 구멍이거든요. 연필을 띵 넣으면 잉 하고서는 모터가 갈아줘서 연필이 깎이는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뭐 인터넷 블로그를 좀 찾다 보니까 이런 글을 봤어요. 그러니까 맞춤형 주문 생산 그래가지고 방망이를 이렇게 기계에 물려서 이렇게 원하는 사이즈 두께 크기로 이렇게 주문을 해주는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공방이겠죠. 목공예 하시는 분들이 그냥 이렇게 기성으로 딱 깎아놓고서 파는 게 아니라 원하는 사이즈 형태로 만들어주는 이렇게 방망이를 맞춤형 주문 생산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성형외과 코 보형물도 최초 이렇게 막 블럭에서 깎아 쓰다가 어느 시기가 돼가지고는 이렇게 프리메이드 된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완성품은 아니지만 이제 반제품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어느 정도 형태를 갖춰서 수술할 때 조금만 다듬어서 쓰면 되는 이런 형태가 이제 나온 게 이제 제가 레지던트 한 2년차, 3년차 요 무렵이었던 것 같습니다. 꽤 됐죠. 근데 이제 최초에 나왔던 게 이렇게 약간 투명한 재질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투명하다 보니까 처음에 봤던 이 실리콘 블록도 보면은 약간 이렇게 투명하잖아요. 이렇게 투명한 재질로 만들어서 이렇게 가공을 일부 해놓은 반제품 형태로 제공을 받아서 이걸 또 수술할 때 넣어보고 조금 튀어나온 데 다듬고 높은 데 낮추고 이러면서 수술을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보형물의 문제는 이제 뭐 조명을 이렇게 갖다 대면 또는 뭐 햇빛에 이렇게 코가 비쳐 보여서 투명하게 비쳐 보이는 그런 부작용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피부가 얇은 환자한테서 이런 부작용이 나타났죠. 그래서 이렇게 살색으로 또는 하얀색으로 불투명한 보형물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콧등이 피부가 대부분 얇으니까 콧등만 이렇게 살색으로 만든 이런 보형물도 하이브리드 타입으로 약간 나오게 됐죠. 그 후에는 대부분 다 이제 하얀색으로 이렇게 좀 통일이 됐고 이렇게 반투명
최초 이것보다는 이 투명도보다는 굉장히 덜 투명한 그런 모습으로 비쳐 보이는 건좀 적으면서 이렇게 콧끝 부분이나 이런 콧끝에 닿는 부분에는 이 경성 실리콘을 쓰고 여기는 연성 실리콘을 써서 여기는 좀 단단하고 여기는 좀 말랑말랑한 그래서 이쪽 뚫고 나오는 게 당시 문제였거든요. 요런 보형물이 쓰일 시점만 해도 이제 80년대 말 90년대 초쯤 될 텐데요. 요런 보형물이 쓰일 때만 해도 뭐 코끝 수술이라는 개념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코가 낮으니 콧등만 올리면 됐던 그런 그냥 코 안쪽으로 째고 쓱 넣어주던 그런 시절이었죠. 그래서 코끝으로 이렇게 단단한 실리콘이 있어서 피부를 뚫고 나오는 현상이 생겨서 이렇게 좀 말랑말랑한 코끝을 이제 실리콘을 사용하는 그런 시기가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중국에서 이제 제가 출장 갔을 때 발견한 사진인데요. 중국 친구들이 만든 보형물입니다. 이 배면이라고 해서 보형물 아랫바닥에 이렇게 울퉁불퉁 갈비살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어서 이렇게 뭐 보형물이 여기 흉살이 차올려서 움직이거나 미끄러지지 않게 해주는 어떤 기능을 부여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내절 스파인이라는 곳에 이렇게 닿는 안장처럼 그 뼈에 닿게 해서 콧대가 높게 오똑하게 되는 그런 형태를 만들어주는 그런 형태의 디자인이고요. 그 다음에 요 소켓은 이제 로라테랄 카틀리지라고 해서 이제 코끝 연골을 요 사이에 껴넣는 그런 해서 코끝을 모아주는 어떤 그런 수술 기능적인 어떤 디자인으로 조금씩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또 콧등은 넓으면서 코 앞으로 코끝으로 올수록 이렇게 약간 좀 얇아지는 그런 형태를 가진 그러면서 다시 코끝에서는 약간 벌어지는 넓어지는 그런 형태를 가지는 보형물로 이렇게 좀 변신을 해갔고요. 근데 사실 이 보형물은 뭐 그렇게 썩 좋은 보형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요런 디자인적인 요소. 처음에 이런 물성은 생각 안 하고 형태에만 치우쳤다가 이런 색깔, 그 다음에 물성이 나오기 시작해서 연성, 경성 실리콘을 쓰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는 어떤 디자인에서 수술 용이도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디자인이 변경되는 이런 시기를 또 겪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많은 뭐 색깔도 다르고 그 강도나 어떤 그런 것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두께도 다르고 형태도 다른 이런 여러 보형물들이 이제 막 난립하는 양상이 된게한 90년대쯤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중국에서 발견한 건데요. 수술을 이렇게 두 번에 나눠 두 개의 조각을 실리콘을 나눠서 하게 되죠. 이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물어봤더니 하나 이렇게 넣어놓고서 이거는 콧등용 실리콘이고 요거는 코끝용 실리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나눠서 뭐 코끝이 필요한 사람 역을 또 놓는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조금은 수긍하긴 힘들지만 어쨌든 이런 노력들이 디자인적인 요소들이 수술 용이성 또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많이 시도됐던 게 90년대, 2000년대인 것 같습니다.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제 대한민국 이제 코 보형물 회사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프리메이드 된 디자인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습니다. 뭐 코끝을 높이는 거, L자형, 뭐 두꺼운 거, 넓은 거, 뭐 N타입, 뭐 BL타입, 뭐 T타입,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보면 L, BL, BS, TA, I, M, S, T, D, U, F, S, T, N, MB 뭐 이렇게 있잖아요. 14가지 종류의 타입이 존재하고, 스타일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14개의 어떤 형태가 있고요. 그 안에 두께에 따라서 또 이렇게 세분화돼서 35mm, 40mm, 45mm, 50mm 이런 식으로 총 62가지의 보형물이 존재를 합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수술할 때이 62가지의 보형물을 하나씩, 최소 하나씩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고요. 그래서 환자가 왔을 때그 환자에 맞는 보형물을 찾아야 된다는 이제 문제가 생기고 또각 보형물 하나마다 낱개 포장이 된게 아니라 보통 박스로 해가지고 네다섯 개씩 있거든요. 다섯 개 정도 포장이라고 생각하면은 대략 보형물을 300개를 재고를 가지고서 환자에 맞는 것을 찾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실리콘 보형물은 현재까지도 이렇게 쓰이고 있고 이 보형물에서 크게 변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입이 점점, 스타일이 점점 늘어나고 종류가 늘어날 뿐, 크게 이 형태나 어떤 질감 이런 거에서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90년대 2000년대 초죠. 2000년대 초쯤에 이제 고어텍스라는 재질이 굉장히 각광을 받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냐면 이 실리콘을 쓰면서의 가장 문제점은 인체에 삽입된 실리콘은 주변으로 피막을 형성합니다. 그러니까 피막이라는 게 결국은 주변에 흉살이 조직이 생겨서 이 보형물을
그러니까 내 몸과 완전히 분리시켜버리는 막이 생기는데 그 막이 굉장히 단단하게 생기고 또 그 막이 구축을 하면서 이 실리콘이 뚫고 나가게 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다시 말해 이제 보형물 구축이죠. 그래서 코에서 구축이 많이 발생하면서 이게 보형물이 인체에 친화적이지 않아서 그렇다. 그래가지고 고어텍스라는 재료가 이제 코 보형물에 사용되게 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저도 한동안 이 보형물을 또 신나게 썼었던 시절이 있는데요. 이 고어텍스라는 거에 대한 어떤 장점은 뭐였냐면 다공성이라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다공성이라는 게 이제 이 재료가 보기에는 이렇게 막대기처럼 보이지만 아주 작은 300에서 500마이크로 정도의 구멍이 나 있는 그러니까 스폰지 같은 구조죠. 그래서 이 안으로 조직이 자라 들어가면 뭐 캡슐이 안 생기고 미끄러지지 않고 자연스럽다 뭐 이런 느낌, 또 말랑말랑하다 이런 느낌 때문에 굉장히 각광을 받았고, 강남 압구정동에서 이제 뭐 실리콘으로 수술하면 것보다 고어텍스로 수술하는 게 수술 비용이 굉장히 더 비쌀 정도로 굉장히 유행을 했던 그런 보형물입니다. 하지만 이 고어텍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여러 층층이 겹쳐서 이렇게 두껍게 막대기로 있는 거를 이렇게 칼로 다듬어서 이렇게 사용하는 게 초기 고어텍스 사용 모습이었고요. 그러다가 이렇게 귀찮으니까 이렇게 회사에서 어느 정도 일부 이렇게 반제품 형태로 잘라서 나오는 그런 고어텍스 제품이 또 나왔습니다. 근데 또 단점이 고어텍스가 이렇게 스폰지처럼 있다 보니까 처음에 수술했을 때의 코 높이보다 시간이 지나면 이 숨이 죽으면서 약간 납작해지면서 높이가 변하는 그런 단점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요 다공성이라는 게 이 안쪽까지 전체적인 전체 이 보형물을 통틀어서 조직이 자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고어텍스 표면 몇 미리까지만 조직이 자라 들어가고 그 안에는 그냥 빈 채로 있었기 때문에 딜레이드 인펙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수술한 지 뭐 2-3년 지나서 잘 지내다가 갑자기 부어오르고 염증이 생기는 그런 것들이 보고가 되면서 현재는 아마도 사용이 거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해, 북경 상해 지역에서는 코에 고어텍스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시켰다고 한 5년 전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는 코 보형물에 이제 고어텍스는 거의 사용이 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고자 또 실리콘하고 고어텍스를 이렇게 접합한 형태의 보형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2006년? 그때쯤인 것 같은데요. 2006년, 2010년 그 무렵인 것 같은데요. 그 무렵에 고어텍스가 한참 유행하던 시절에 그 다음 업그레이드 된 버전으로 나온 게 이렇게 실리콘을 겉에 이렇게 배면 등면이라고 하는데 이 배면은 실리콘이 있으면서 등면 쪽에 피부에 맞닿는 부분에는 이렇게 고어텍스를 얇게 붙이는 이런 식이라고 이제 보형물이 등장을 했고요. 제품명이 뭐 고어 실리 또는 실리고어, 실라텍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고어텍스와 실리콘의 퓨전된 형태, 접착한 형태의 보형물이 나왔지만 그때 잠깐 나오고서는 뭐 그렇게 많이 유행하지 못했던 듯합니다. 이유는 이 접착면에서 고어텍스랑 실리콘이 조금 분리되는 현상이 있었고 그게 그렇게 뭐 실리콘만 쓸 때 또는 고어텍스만 쓸 때보다 이렇게 크게 장점이 없어서 그냥 그 당시 한때 잠시 유행했던 보형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매드포어라는 재료가 미국에서 이제 개발이 돼서 수입이 됐던 시기가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유독 이 매드포어 보형물이 이제 인기를 못 끌었고 거의 쓰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경험해 본 바가 없을 정도로요. 다만 이제 요런 C타입 형태를 이제 스트럿이라고 해서 코 끝을 세워주는 형태로는 2000년대 초반 중반에 좀 쓰였었고 지금도 일부 쓰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조금 써봤는데 너무 딱딱해서 시간이 많이 흘렀을 때 이렇게 뚫고 나오는 현상이 간혹 발견이 돼서 아주 소량 조금 쓰는 거면 모를까 이렇게 막 대량으로 쓰는 거는 역시 다공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겉에 표면에만 조직이 자라 들어가고 안에 그 빈 공간 데드스페이스 할로우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이제 조직이 자라 들어가지 못해서 물이 고이거나 했을 때 딜레이드 인펙션이 생기는 그런 단점이 존재해서 아마 코 보형물 시장에서는 거의 뭐 등장과 동시에 사라진 게 이 매드포어 재료가 아닌가 합니다. 고어텍스는 PTFE라고 하는 그 플라스틱 재료고요. 그 다음에 고어텍스는 이제 PE라고 하는 폴리에틸렌이라는 재료인데요. 뭐 우리가 주사기나 어떤 뭐 의료용 뭐 식기, 물병 이런 거에 이제 뭐 페트병 거기에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폴리에틸렌이죠. 이제 그 재료로 만든 이렇게 구멍이 송송송송 나 있는 재료입니다.
이제 이러다가 자가조직에 대한 이제 관심이 굉장히 많아지고 이런 실리콘이나 고어텍스, 매드포어 이런 것들이 이물질이다 보니까 재료가 이제 인체 친화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또 코끝에만 잠깐 조금씩 사용했던 이 블럭을 코끝에 연고를 올려주는 것 대신에 조금씩 사용했던 알로덤이라는 재료인데요. 사체에서 이제 피부를 채취해서 진피층만 분리하고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세포를 다 제거한 그래서 A-cellular dermal matrix라고 해서 ADM이라고 보통 약자로 불리는데요. A-cellular란 뜻은 세포가 없는 dermal, dermis, 진피층, matrix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ADM이 이제 이렇게 제품화돼서 나왔고 이렇게 두꺼운 ADM이 이제 뭐 메가덤 이런 식으로 뭐 표현이 되면서 지금은 코 보형물로 이렇게 코 형태 최초 고어텍스처럼 이런 형태로 반가공된 형태로 이렇게 두껍게 이렇게 알로덤 종류 ADM이 인공진피가 이렇게 제품화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 역시도 흡수가 있고 또 숨이 죽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대신에 인펙션 염증에는 기존의 고어텍스보다는 조금 강한 듯 합니다. 하지만 재료비가 거의 100만원 가량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굉장히 비용이 좀 비싸서 재료비가 많이 널리 사용되고 있지는 않은 듯 합니다. 이렇게 코 보형물은 재료가 크게 쓰였던 재료들이 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외에 이제 자가 연골을 이용한 방법이나 또는 자가 늑골 또는 자가 늑골 중에 늑연골과 늑골을 같이 사용하는 칸틸레버 그라프트라는 어떤 방법도 이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거에서 이제 보형물의 디자인, 물성, 어떤 형태 이런 거에서 발전을 해서 이제 환자 맞춤형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맞춤형 주문 생산에서 진짜 맞춰서 하나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환자 한 명을 위한 보형물 제작을 하는데 이런 방식, 그러니까 얼굴 표면을 석고본을 떠서 이렇게 석고본을 떠서 수술 계획을 하고 미리 실리콘 보형물을 이렇게 환자한테 맞는 이렇게 형태를 만들어서 수술을 하는 방법이 몇몇 선생님들한테 시도가 됐고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의 단점은 실리콘은 실제로는 코 피부 밑으로 삽입이 되거든요. 코뼈 위로 그 다음에 이 비익 연골과 이렇게 어퍼라테랄 카틀리지라고 하는 이 연골이 위에 삽입이 되고 피부 밑으로 삽입이 되는데 지금 이렇게 석고본은 사실은 피부 음영을 위해 이렇게 보형물을 만든 거기 때문에 근데 이 피부 두께가 이쪽 네지온하고 리니온하고 이렇게 코끝 네잘 팁부위가 피부 두께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덮어지는 피부 두께가 다른데 그 피부에 맞춰서 보형물을 맞춘다고 해서 코 안쪽에 삽입되었을 때 완전히 해박적으로 구조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연재로 말씀드릴 내용은 오늘은 코 보형물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은 이러한 보형물이 사용되는 어떤 수술의 결과와 각 재료의 어떤 특징들을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은 그러한 특징들을 바탕으로 해서 환자 맞춤형, 개개인별 맞춤형 보형물을 어떻게 디자인하고 제작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 계속 지켜봐 주시길 바라고요. 도움되는 내용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